오늘 서사를 팔고 싶 부분 다루면서 지난번에 했던 번역 중에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 가도록, 그러니까 수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설 4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 있습니다. 한 방울의 정신도 자신을 위해 남겨두지 않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이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릴 땐온 정신이 자신의 덕이고자 하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소개드렸는데, 이거 원문을 다시 이제 대조하고 확인할 일이 있어서 보니까 온통 자신의 덕의 정신이고자 하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도 자신을 위해서 한 방울도 남겨두지 않고 그 정신이 자신의 덕의 정신이고자 하는 자, 이제 이렇게 맥락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약간 제가 이제 구문 해석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합니다. 의미가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당시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참고로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히 리베덴, 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벨처 니히트 아이넨 트로펜 가이스트 휘어지 쥐릭 베어 헬트. 아이넨 트로펜 가이스트, 한 방울의 정신도 휘어지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지 않는, 대신에 not but nicht sondern ganz der Geist seiner Tugend sein will. 제가 이제 그때 착각했던 게, 벨혀가 이제 주격, 영어로 후에 해당하는 관계대명사죠. 이러이러한 자를 인데,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기 덕의 정신이려고 하는, 그러기를 바라는 그런 자를, 근데 이제 깐츠는 전적으로 온통 자신의 덕에 정신 이려고 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물론 여기 이제 주어 벨혀가 그 니히트 존더는 여기 전체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쭈릭 베헬트, 이건 현재형이죠. 여기 자인빌, 이게 이제 합쳐서 그 현재형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러지 않고는 단정적이고요. 이러려고 하고, 이건 이제 자신의 의지와 욕망이 이제 포함된 거죠. 그렇게 그는 정신으로서 다리를 건너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신이 뭔지 제가 조사한 까닭은, 미리 번역은 나눠드렸지만, 일부 첫 번째 편이 정신의 세 가지, 3단계 변신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말하는 정신이라는 게 뭐냐, 그걸 좀 확인하려고 제가 앞뒤 살피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시 확인된 겁니다. 참고로요, 이렇게 영어 번역 중에 제일 그래도 잘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주석도 많고, 이 파커스, 그레이엄 파커스의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 나온, 거기서 나온 그책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love him who holds back not one drop of spirit for himself, but wants to be wholly the spirit of his virtue. Thus he strives as spirit across the bridge.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전적으로 자기 덕의 정신, 이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류 이렇게 확인될 때마다 제가 다시 수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설 마지막이니까 한번 보시면, 자라투스트라가 고향으로 갔었죠. 이제 갔다가 산으로 올라가서요, 그 산의 동굴에서 이제 10년을 살고, 내려오면서 이제 숲에서 백발 노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요. 근데 이 노인의 중요한 특징은 신이 죽었다라는 걸 모르면서 이제 신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숲을 지나서 이제 도시를 지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장에 이르게 되죠. 이제 시장에서 줄광대가 줄타기 공연을 한그 소식이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크게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초인을 처음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감과 넘어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줄광대가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제 밧줄을 타고, 탑과 탑 사이에 매달려 있는, 팽팽하게 매달려 있는, 밧줄을 건너가는데, 이제 중간쯤 이르렀을 때, 익살광대, 어릿광대, 아주 짓궂은 장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독일말로는 포셀라이저라고 하는데요. 그 어릿광대가 막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면서 이 줄광대를 위협하죠. 위협하다가 이렇게 훌쩍 뛰어넘게 되고요. 중심을 잃은 그 줄광대가 떨어지게 됩니다. 줄에서. 그래서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있는 바로 옆에 떨어지게 되고요. 잠깐 그 숨이 붙은 사이에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위안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몸이 너의 정신보다 먼저 죽는다. 그러니까 지옥과 지옥의 심판 이런 것들은 없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줄광대가 되게 평온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자라투스트라에게 손을 내밀며 사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스토리였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얘기는 그 후속입니다. 자, 8절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을 마친 자라투스트라는 어깨에 시체를 메고 길을 떠났다. 짊어지고 간다. 그런데 그가 채 100걸음도 가지 않았는데 한 인간이 그에게 살금살금 다가와 귀에 속삭였다. 보라, 탑의 어릿광대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거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살금살금 다가와 첫 번째고요. 귀에 속삭였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두 가지 태도가 뭐하고 연관되겠어요? 네, 기억하시면 줄광대에게 막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다가온 거 하고 대비되죠. 네, 게다가 이제 뛰어넘으면서 겁박을 합니다. 자, 그가 말했다. 이런 것들 유념하시고요. 표시를 살금살금 다가와 귀에 속삭였다라는 태도가 어릿광대 이 어릿광대의 태도가 줄광대하고 이제 굉장히 그 줄광대에게 보여줬던 태도와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오 자라투스트라, 이 도시를 떠나라. 뭐 충고이자 경고인데요. 뒤에 보면 이제 경고에 해당합니다. 여기엔 너무 많은 사람이 너를 증오한다. 근데 이 증오의 내용이 이렇게 큰 증오, 큰 경멸 이거랑 좀 다른 거죠. 작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증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너를 증오하고 너를 자기네 적이자 자기네를 경멸하는 자라고 부른다. 뭐 이 경멸도 약간 오해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자라투스트라가 얘기하는 경멸은 그보다 좀 규모가 더 크죠. 물론 완전히 오해는 아닌 게 이 사람들에 대한 경멸, 즉 마지막 인간 전체에 대한 경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선하고 의로운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선하고 의로운 자라는 표현은 어디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나요? 네, good, the good and righteous. Good and righteous. 성경에 많이, 신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네, 그런 식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오히려 증오하고 적으로 삼고 자기들을 경멸한다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하고 의로운 자라는 표현은 의라는 건 이제 정의입니다. 옳다 이겁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라는 거는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니체는 항상 같은 개념, 같은 용어일지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그리고 의라고 했을 때 그것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느냐. 근데 전통적으로 이 당시까지 주로 이 선과 의로움을 얘기한 사람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도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선과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도 역시 선과 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선과 의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도덕 또는 뭐 가치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의 이 자체가 절대적으로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그 선과 의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사랑이라든지 경멸이라든지 이런 용어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의 이런 말들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누가 얘기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들레즈는 뭐라고 부르냐면 삶의 방식하고 관련되고 이제 누가 말하느냐, 즉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즉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느냐, 여기에 따라 의미가 바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레즈가 시차 철학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 강조는 니체 사상하고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정확히 캐치한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말하는 선과 의냐 이건데요. 여기서는 자라투스트라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도덕과 가치를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자라투스트라가 서로 증오와 적대 그리고 경멸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와 적.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그, 왜 제가 그리스도교, 쪽이라고 이제 얘기했는지 다음 문장이 많이 그 점을 보여줍니다. 옳은 믿음이 있는 신자들, 신도는 너를 증오하고 너를 대중의 위험이라고 부른다. 자, 다시 이제 증오하고 위험하다고 이제 부른다. 누구? 옳은 믿음이 있는 신자들, 신도. 그런 점에서 이 옳은 믿음 관련되고요. 사람들이 너를 비웃는다는 게 너한테는 행운이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대하지 않은 게 행운이었다는 겁니다. 실로 너는 어리광대처럼 이야기했다. 사실 여기 이제 어리광대가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그 어리광대랑 일말의 유사성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대목인 거죠. 어리광대라는 게 뭐냐? 아까도 잠깐 말했죠. 장난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왕이나 귀족이 재미있도록 옆에서 뭔가 이제 엉뚱하고 신기하고 뭐 그런 얘기들. 심지어 이제 그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그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요정들과 같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이렇게 놀리고 왕과 귀족을 모독하더라도 허용된 사람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진지하게가 아니라 어리광대를 대하듯이 짜라투스트라를 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행운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개와 어울렸다는 게 너한텐 행운이었다. 이 죽은 개는 죽은 그 줄광대를 가리키죠. 내가 그렇게 몸을 낮추었기에 오늘 너 자신을 구했다. 그러나 곧 이 도시를 떠나라. 자, 이제 아까 제가 권유이자 그 이 도시를 떠나라는 얘기가 협박이라고 했죠. 바로 협박이 이제 맞다는 게 더 확인됩니다. 곧 이 도시를 떠나라. 안 그러면 내일 내가 너를 산자가 죽은 자를 뛰어넘을 거다. 산자 죽은 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 그렇죠. 산자 죽은 자. 나중에 이 뒷부분에 가면 내가 아직도 살아 있는가 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뒤에. 진정 내가 아직 살아있나? 10절에 내가 아직 살아있나? 이런 이제 자문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하고 이제 연관해가지고 이 산자 죽은 자, 그걸 이해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어리광대가 자라투스트라에게 자기는 산자고 당신은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는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이때 이제 살아있다라는 것과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근데 뛰어넘는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시죠? 예, 단지 그냥 뛰어넘는다 이런 어떤 그 신체적인 행동 이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앞서 그 줄광대를 뛰어넘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듯이 이제 너에게도 자라투스트라 너에게도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널 죽일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삶과 죽음, 요거는 그냥 저기 우리가 의문으로 남겨놓고요. 뭔가 힌트를 찾을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인간은 이 말을 하고는 사라졌다. 자, 여기 좀 특이한 표현이 인간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인간. 인간은, 마지막 인간, 그리고 초인, 이런 말 속에 등장하는 그 표현이죠. 맨쉬. 영어로 하면 휴먼. 이거는 이제 남녀, 이런 부분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사내는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인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이것도 주목할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라투스트라의 그 과제는 초인을 고지하고 이제 초인에 이르도록 뭔가 일 벌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어두운 골목을 가로질러 더 갔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이, 그 뭐라죠? 이 어리광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냥 거의 요즘 말로 쌩깐 거죠. 별로 그말 되게 귀 기울이지 않고 하던 일 계속했다. 하고 싶은 일 이어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좀더 보겠습니다. 도시의 문에서 그는 무덤 파는 자들과 마주쳤다. 이게 두 번째 만남입니다. 뭐 어떤 저기 저번 지우는 게 좋겠네요. 어떤 주석 그 해설하는 분들은 세 가지 뭐그 유혹이다. 자라투스트라 이 8절에 대해서 자라투스트라가 겪게 되는 세 가지 시험대다. 이게 유혹이란 말이 그런 뜻이죠. Fear, Juken. 시험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광야에 갔을 때 악마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라고 할때그 시험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 어리광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무덤 파는 자들, 인간이란 표현이 여기도 나왔었네요. 다시 보니까. 예. 세 번째가 오두막에 그 외딴 집에 살고 있는 노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셋이 나오는데요. 과연 그렇게 시험 또는 시험에 그 뭐랄까요? 그 이끌어들이는 그런 존재라고 보는 게 적절할까?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각각 그냥 시험이라기보다는 대표성 이런 걸 지니는 존재들을 그냥 이 특히 이 죽어간 그 시체 줄광대의 시체하고 관련해 가지고 언급한 거라고 그렇게 보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메고 가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상황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시체를 만든 즉그 사람 그 사람을 죽인 이 이제 어리광대하고 이제 다시 만나서 협박을 당하는 그런 거고요. 이제 시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무덤 그 시체를 묻어야겠죠.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게 무덤 파는 그런 존재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좀더이 노인에 대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문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시를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이 있으니까 이제 옛날 도시라는 게 이렇게 일종의 성의 형태로 돼 있습니다. 독일 말로는 이제 그 도시라는 게 부르크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번역한 게또 돼서. 여기는 슈타트라고 되어 있네요. 슈타트. 부르크는 도시긴 도시인데 이제 성에 더 가깝고요. 우리 옛날에 한양성 도성 보면 이렇게 그 담으로
단위를 뭐라고 그러죠? 벽 이런 걸로 이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라는 게. 근데 조금 더 크다라고 여기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독일 그 전통 도시, 이제 좀 니체가 살았던 19세기보다 그 작은 더 먼저 형성돼서 작은 규모로 이제 시작한 그런 도시들은 대부분 무슨 부르크라는 그 말로 이제 끝납니다. 뭐 대표적인 도시 함부르크 얘기할 수 있고요. 함부르크. 그리고 이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칭할 때 뷰르거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저기 옴라우트가 표시돼야 되니까 여기. 작다. 점이 두개 있습니다. U자 위에 이게 이제 뷰르거고요. 뷰르거가 직업하는 시민입니다. 이게 그 여기서 유래해가지고 프랑스어 부르주 이런 저 부르주아가 시민이란 뜻입니다. 이 부르주아 특히 이제 이 시민들은 뭐와 대립되냐면 농민 같은 사람들하고 대립돼요. 이 사람들은 생산을 하는데 농민들은 그에 반해서 시민들은 그 생산된 물건들을 유통하고 거래하는 그런 일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 계급은 보통은 상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르주아라는 게 여기 가령 마르크스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제 시민이기도 하고 상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돈도 많고 특별히 좀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가 이제 일종의 그 계급이라고 얘기될 때 의미하는 거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크라는 잠깐만요. 이 부르크라는 말에서 이게 부르크로 끝나는 그런 이제 도시의 특정한 이름들이 나오게 됐고요. 거기서 시민 뷰르거에 이제 해당하는 프랑스어 뷰르거가 이제 어원이 돼서 부르주아라는 표현까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략 거의 그 시티즌에 가까워요. 참고로 이 함부르크의 이 뷰르거 사람을 뜻하는 이제 그 명사를 만들 때그 er을 붙이거든요. 영어랑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함부르크라는 이 도시의 라는 표현을 쓸 때도 이 비르거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ER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영어로 다시 표기하자면 이제 연관되니까 위에다 그냥 적을게요. 시민을 가리킬 때도 이 ER이란 말을 쓰긴 하지만 특히 아이고 좋습니다. 어떤 도시의 것. 이런 뜻을 가리키는 이 형용사가 되기도 해요. 뭐, 물론 이제 형용사니까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함부르거 방식의 그 햄을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저기 요리를 한걸 이제 함부르거라고 그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뭐라고 그 이민자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독일 말로는 함뭐이 정도 되는데 영어로 이제 이걸 햄버거라고 이제 부르게 됐고요. 그 햄버거가 나중에 이 앞에 게 어원을 이제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고 앞에 게 무시되면서
오늘날 버거라는 말로 부릅니다. 버거킹. 다 이제 여기서 유래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그렇게 많이 나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도시의 문에서 무덤 파는 자들과 마주쳤다라는 얘기는 그 성을, 그 도시를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나가려고 한다. 나가고 있다. 이제 그런 정도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덤은 도시 외곽에 있는 게 맞겠죠. 이게 도시가 있으면 이제 성문이 여기 있는 거고요. 도시 안쪽이 아닌 도시 바깥쪽에 보통 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횃불로 그의 얼굴을 비추어 자라투스트라를 알아보고는 매우 조롱했다. 왜 조롱했느냐? 보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가 죽은 개를 짊어지고 간다. 자라투스트라가 무덤 파는 자가 되었다니. 멋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무덤 파는 자가 되었느냐? 이 죽은 개, 즉, 죽은 줄광대를 이제 묻어주려고 하는, 그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7절에서 그런 이제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니까 이제 무덤 파는 자가 되었다. 이때 무덤 판다는 건 파헤친다기보다는 묻는다는 뜻이죠. 뒤에 2부 그 뒷부분에 가면 무덤의 노래라는 편이 있어요. 무덤의 노래. 자, 우리가 무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니체 맥락에서 이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의 맥락에서 무덤은 그다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그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무덤에 묻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은 그럼 역할이 뭐냐? 네, 바로 내가 하려던 일을 하려다가 이제 먼저 죽은 사람으로 이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의 일종의 선구자, 나의 부모, 나의 조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덤 안에 누군가 묻혀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죽었으니까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자라투스트라가 말하는 맥락, 니체가 생각하는 맥락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 건, 텍스트,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책 전체의 뒷부분에서 우리가, 내용 파악을 위해서 끌어와야 될 그런 지점. 이건 이제 그렇게 연결해야만 합니다. 아무튼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무덤이라는 게 그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걸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무덤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 날고기 덩어리를 만지기엔 우리 손이 너무 깨끗하다. 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날고기 덩어리는 지금 죽은 줄광대를 가리키죠. 이걸 직접 손대지 않겠다. 이게 뭐 이런 건좀 생각날 때 한번 다시 이제 돌아보기로 하고요. 자, 자라투스트라는 악마에게서 한입 훔치려는 걸까? 예, 아직 이 최소한 이 무덤 파는 자들이 악마를 믿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식량인 이 날고기 덩어리, 즉 죽은 줄광대한테서 빼내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자, 좋다, 맛있게 먹어라. 이때 먹는 건 저기 그 시체를 먹는다, 이 카니발리즘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거예요. 악마의 식량이 될 거를 지금 가로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악마가 자라투스트라보다 더 나은 도둑이 아니길 바랄 뿐. 다시 이제 뺏어가거나 훔쳐갈 수도 있다라는 암시죠. 악마는 저 둘을 훔쳐서 먹어치울 거다. 즉, 자라투스트라마저도 죽여버릴 거다. 뭐 이런, 또는 지옥에 빠뜨릴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웃고서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뭐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근데 이제 요로 서로 웃고서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이런 태도가 이런 태도 갖고 있는 되게 뭐랄까 은밀하면서도 음흉한 뭐 이런 거가 이제 사실 정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뭐랄까 포부당당하다 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좋은 태도라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고요. 참 재밌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여기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역시 이제 아무 대꾸도 안 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길 갔다. 이 자기 길을 간다라는 그 표현 앞에서도 이 어리광대를 만났을 때 그냥 어두운 골목을 가로질러 더 갔다. 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게 보였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숲과 늪을 지나 2시간을 갔을 때 그는 늑대들의 이제 그 숲과 늪을 지났다고 했으니까 도시에서 이제 완전 빠져나와서 험지로 간 거죠. 생각난 김에 이것도 이제 미리 함께 얘기를 하고 가자면요. 옛날의 도시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안전을 지켜주는 보금자리 같은 곳입니다. 이 도시의 어원은 이제 가장 오래된 도시 형태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죠. 이 폴리스와 그 도시 밖은 그 일반적으로 황무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돼요.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앞에 봤던 그 은둔자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양치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시 바깥에 이제 초목, 뭐 이렇게 풀을 뜯길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지 사람 살 곳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아주 최근까지 그런 관념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도시를 나가니까 숲과 늪이 나오는 겁니다. 이 숲과 늪은 이 숲과 늪은 사람 살 곳이 아니다. 폴리스 바깥에 어떤 황무지, 사막, 광야 이런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친구인 크리톤한테 이 감옥을 저기 탈출하자.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자. 거기서 이제 그 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그 제안을 거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얘기되는데요. 그 중에 유력한 설 중에 하나는 고향 밖은 개고생이다. 이 자기 아테네라는 폴리스를 떠나면 어느 다른 폴리스에 가건 아니면 폴리스 바깥의 더 험지에 가건 이 고향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살수 없고 말 그대로 개고생할 수밖에 없다. 어? 낯선 사람들하고 뭔가 그 배경 이제 전통적인 배경 같은 거죠. 문명의 배경 이런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그런 사람들하고 살수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해요. 뭐 자기가 사람들, 그 아테네라는 도시에 평생 거주하면서 혜택을 받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도시에 바쳤던 어떤 성실 신의 그런 약속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돼서 나는 떠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명목상의 이유고 본질은 개고생하기 싫어서 어차피 나이도 이제 7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그런 식으로 더 연명하기 싫다. 뭐 이런 게 이제 진짜였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꽤 그럴듯해요. 참고로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은 고려대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요절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굉장히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권창은 교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철학과에서 수업한 그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그때 그 소크라테스에 대한 해석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서관이나 그 서점에 가서 요 권창은이라는 키워드를 좀 검색해 보시면 재밌는 책과 논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저기 아테네 대학에서 유학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다시 계속 가보겠습니다. 숲과 늪을 지나 두 시간을 갔을 때 그는 늑대들의 굶주린 울부짖음을 아주 많이 들었고 그 자신도 허기를 느꼈다. 이제 허기라는 게 재밌어요. 배고픔. 배고픔. 사실 이 배고픔이라는 거는 몸의 문제입니다. 네, 몸에. 그러니까 뭔가 이 허기를 느꼈다라는 게 몸이 뭔가 반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몸이 이제 니체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몸의 어떤 우선성, 선착성 바로 이제 그런 지점에 여기 허기라는 걸 뭔가 이제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걸 상징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건 이 허기를 느꼈다라는 게 몸이 먼저 뭔가를 느꼈다라는 거하고 연결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많이 긴장하고 뭔가 많이 딴 데 집중하고 그러면 허기를 못 느끼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는 불이 켜진 어느 외딴 집에 멈춰 섰다. 시간이 지금 더 좀 갈 수도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저기 알려드릴 내용들이 있어서 요거 다음 문장 같고요. 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쉬고 나서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